남은 시간에 마감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죠. 오늘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어떻게 대비할지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상승으로 전환은 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 마감을 했고, 네. 뭐 아시아 증시도 뭐 홍콩 중심이나 뭐 일본 니케이 지수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한국 증시도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의 최근 하락의 근원이었던 삼성전자가 뭐 양봉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시가 자리보다는 좀 높여놓는 모습들이지만 상승 전환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는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이면서 지수 상승폭 자체가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좀 본다라면 외국인들이 현선물 지속적으로 좀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물과 선물 매도세를 좀 감안해서 보면 1조 원이 넘는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좀 시장 반등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중심으로 해서 좀 중소형 종목들이 특히나 좀 여러 테마들이 동반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코스닥은 좀 유동성이 좀 유효한 모습들이고요. 코스피는 좀 제한적인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내일 뭐 CPI 발표를 확인하고 좀 방향성이 좀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코스피보다는 지금 여전히 좀 코스닥 쪽에 대한 업종 순환매를 좀 노려보시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강한 모습들을 보이는 섹터들을 살펴보면 뭐 6G 관련된 종목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출시 기대감으로 인해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시총 상위 종목에 랭크되어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좀 강세가 이어지면서 코스닥은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섹터들은 당분간은 좀 더 탄력적인 흐름들을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게 좀 중요할 거고요. 종목을 좀 컨트롤할 때 좀 대형주는 4분기 실적 전망치 자체가 높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 종목들 위주로서 투자 전략과 포트를 좀 구성을 하시는 게 좀 올바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마지막까지 상승 전환 가능한지 잘 지켜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